안녕하세요. 날씨운 박다은입니다. 오늘 오전 진도 4고 부근 해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7에서 11m로 불겠고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대 4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낀 하늘 보이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앞바다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물결은 최대 2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2m를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9일 목요일에서 6월 5일 목요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주간 예보입니다. 제주도 해상에는 오는 6월 3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